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5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철골 구조 파트입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철골 구조의 기본 장단점적인 측면을 다뤄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경량입니다. 전체의 무게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철골은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면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전체 무게가 가벼워진 경량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번 수평력에 대해서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골 구조는 내진적인 구조는 됩니다. 철골 구조는. 그래서 이제 철골 구조가 주의할 점은, 자, 이것은 고열에 약하다 했습니다. 고열에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하 피복이 필요한 구조라 했습니다. 내하 피복이, 자, 필요하고, 그리고, 무슨, 보통 가늘고 길게 뽑기 때문에 뭐가 약하다? 자굴 현상,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자굴에 대한 이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 뭐 이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좀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3번은 OXX입니다. 그래서 고열에 강하며 내화성이 높다고 해서 지문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건축물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철골 구조는 뭐 특징적인 측면에서 장점적인 측면으로 봐두실 거, 뭐 장점 개념으로 봐둘 것은 첫째 인성은 우수하죠. 인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중이 작용했을 때, 자, 파괴는 변형은 발생되더라도 파괴는 잘안 됩니다. 여기서 인성이 우수하고요. 인성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연성적인 측면이 좋죠. 그래서 보통, 이제, 콘크리트는 약간 특히 고강도 콘크리트 이런 것은 약간 치성 성향이 강하지만, 얘는 연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성 변형 능력이 크다는 거. 소성 변형 능력이 크다는 거, 이런 것은 장점으로 잡는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일반 강제의 특성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600도씨 전후 정도 온다든 강도의 항복 강도의 2분의 1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치성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극저온이 됐을 때 치성 성향이 열띕니다. 그래서 보통 LNG 운반선 이런 경우는 이제 치성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강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망간을 넣은 특수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두께가 두꿀수록 항복 강도가 증가된다. 그래서 3번, 4번이 같은 지문 형태로 써놓은 겁니다, 사실. 둘다 항복 강도 써놓으면 눈치챌까봐 다르게 써놨는데. 자, 보통 이겁니다. 강제는요. 강제의 항복 강도는, 사실 강제의 강도는 탄소 함유량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탄소 함유량. 그래서 이제 보통 탄소 함유량이, 자, 보통 증가하면, 이 강도, 항복 강도나 강도는, 강제의 강도는 증가가 됩니다. 보통 함유량이 증가되면 강도는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탄소 함유량이 증가되면 용접성은 떨어집니다. 용접성은 떨어지고, 강도는 증가된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고,
4번 지문은 맞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GL점. 그래서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강도가 좌우됩니다. 강제는. 그리고 GL점 이겁니다. 뭐 강제가 고강도가 되든 저강도가 되든 탄성 계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성 계수는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강도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용접성은 떨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페이지 56페이지 3번 이제 강제 표시법을 해놨습니다. H. 자, H 다시 갔을 때, 자, 150 곱하기, 자, 120 곱하기, 뭐, 6 곱하기 9,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강제에서, 자, 가장 먼저 나타낸 게 현강이 뭐다? 명칭이 된다겠죠? 현강의 명칭을 먼저, H 현강이고, 현강의 높이 춤입니다. 현강의 높이 150mm이고, 현강의 폭이 120이라는 거죠. 그리고 6이 나타내는 게 뭐다? 외부 두께라겠죠? 외부 두께를 먼저 나타내고, 마지막에 무엇이다? 프렌지 두께를 나타내게 됩니다. 프렌지 두께. 그래서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프렌지 두께는 그래서 몇 mm? 9mm가 되고, 외부 두께가 6mm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현강의 높이 A가 150, 현강의 폭 B가 120이 되는 H 현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앞으로 묻게 되면 뭐이 개념은 물었어요. 현강 표시법은 물었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다루면 외부나 프렌지 두께를 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I 형광이면 이런 I자를 씁니다. H 형광 H 쓰고 이렇게 표시법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디귿 형광 디귿 쓰는 겁니다. 형광의 명칭을 먼저 쓰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자, 용접성과 내진성이 우수한 그 후판의 고강도 강제로서 열처리 제어강이라 불리는 것은, 자, 뭐, TMCP강이 되는데, 요새는, 이 P자는 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TMCP강이라고 하는데, 지금 TMC 이렇게 부릅니다. TMC가. 그래서 그 약자 따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스모 메카니컬 뭐 컨트롤 프로세스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요새 뺍니다. P는 프로세스는 빼고 그래서 TMC 그래서 열처리 제어강을 우리가 부릅니다. 보통 아까 했죠? 강도가 높아지면 무엇은 떨어집니까? 용접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고층화 건물이 되다 보니까 강도도 커야 되고 용접성이 확보되는 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TMC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고 TMC로 쓴다 지금은. 그래서 기억하시고 TMC로 알아두세요. TMC. 그래서 P는 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프로세스는 빼고 부르는 경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밑 5번 문제 보시면, 자, 강제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는 거. 자, SL. 자, 보통 우리가 강제는 SS,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SS라겠죠? 그리고 이건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였고,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가 됩니다. 그리고, 뭐 SM이 있는데 용접 구조형 압연 강제죠. 용접 구조형 압연 강제가 됩니다. 압연 강제. 압연 강제적인 측면이고 그다음에 SN이 건축 구조형 압연 강제라고 했습니다. 그
건축. 자, 구조용 압연강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SS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제는 SS 275만 나와요. SS 275. 이때 뒤에 것이 무엇을 뜻한다 그랬지? 항복 강도라 그랬죠? 항복 강도. 그리고 SM은 용적 구조용 압연 강제로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뭐 SS 275부터 해가지고 뭐 355도 나오고 410도 나오고 490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SM 개념이에요. 그래서 용적 구조용 압연 강제. 그래서 용적 구조용 압연 강제고 뒤에 이제 표기할 때뭐 A, B, C, 얘는 D까지 있습니다. D. D는 어느 때인가 영하 40도에서 이거는 보통 영상에서 기준 이제 어떤 충격 에너지를 얼마나 흡수해 줄수 있는가 그 개념이고 차라리 흡수 에너지고 그런데 이거는 영하 40도, 마이너스 40도시에서 어느 정도 흡수해 줄수 있는 이것을 나타낼 때 기준이 D를 쓰게 됩니다. D. 그러면 보통 건축 구조용 압연 강제 SN 계열. 그래서 SN 계열의 경우는 자, 보통 275하고 그래서 얘는 275하고 355가 나옵니다. SN 계열은. 자, 뒤에 거는 무슨 강도라 했습니까? 항복 강도인데, 항복 강도. 그러면 SN 계열은 건축 구조용 압연 강제. 자,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목적으로 제작돼서 자, 얘는 ABC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ABC 세 가지가 있는데 자, SN 계열의 경우는 355의 경우는 B하고 C만 있습니다. BC 계열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D로 갈수록 C로 갈수록 좋은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C로 갈수록 좋은 강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SN은 용적 구조용 압연 강제가 아닌 무엇이다? 건축 구조용 압연 강제 개념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D의 수치는 항복 강도다 전부 다 기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고강도 강제는 일반 강제에 비해서 항복 강도가 높습니다. 항복 강도는 높아요. 그런데 탄성 계수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탄성 계수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고강도 강제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는 처짐이 적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처짐이 더 커집니다. 고강도 강제가 처짐이 크고요. 그다음에 일반 강도 강제에 비해서 용접성은 어떻게? 강도가 커지면 무엇은? 용접성은 떨어져요. 용접성은 떨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7페이지 6번 문제. 자, 철골 도장 작업 시 기후 조건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번에 일반적인 도장 작업은 대기 온도 5도씨 이상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습도는 90% 이하의 개념이 아닌 85%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섯 기준이 뭐다? 85% 초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다섯 개념이 90% 이상에서 작업을 중단해야 되는 거딱 하나 공부했죠. 뭐였었습니까? 기억이 없사옵니까? 유리공사에서 실란트 작업. 유리공사 할때이 실란트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다섯 기준이 이때 90%잖아요. 습도 90% 이상이어야 돼. 실란트 작업 중지할 때. 자, 그래서 퍼센트는 자, 다섯 기준은 잘 모르면 85% 기준이 많다.
거의 대부분 85%다. 그래서 실란트 작업만 주의하시면 돼. 실란트. 실란트 작업의 경우는 몇 프로? 90%입니다. 실란트 작업은 90%일 때 실링제 공사나 일반 다른 작업은 85%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도장 공사나 이런 거다. 그래서 그점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2번, 온도가 너무 높으면 건조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사 시간이, 자, 가사 시간은 뭐 케라나 경화가 일어나지 않고 작업 가능한 작업 시간은 무슨 시간? 가사 시간이었겠죠? 짧아지기 때문에 43도씨 고온 기준은 몇 도씨? 43도씨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지 표면 온도가 이슬점 온도 3도씨 이상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결로가 안 생겨요. 그러면 금속에서 결로가 생기면 석기가 차죠, 표면에. 그러면 도장이 다 일어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슬점 온도보다 3도씨 이상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강풍이나 비나 눈이 올 때는 당연히 작업을 중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장 작업 시 주위에 용접자 불꽃 유발한 작업은 금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의 도료는 휘발성이에요. 그런데 철골 도장에 하는 건다 휘발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인가? 철골에다가 수성 도료 못 칠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꽃을 유발한 작업은 절대 금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철골 공사에 관한 설명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모재 표면 온도가 0도씨 미만인 경우는 우리가 예열을 해주라는 겁니다. 20도씨 이상으로. 보통 예열을 하면 용접성은 좋아지죠. 그래서 예열을 해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용접부 부근의 대기 온도가 마이너스 20도보다 낮은 경우는 용접을 금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토크렌치를 사용해도 되죠? 아니면 뭐다? 임팩트 렌치. 임팩트 렌치나 토크렌치라네. 임팩트 렌치나 토크렌치로 조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에 조립에서 면 맞춤 되는 뭐 미리 농막이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도장 작업 시 도막이 마르기 전에 비강풍 이럴 땐 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철골 공사의 용접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는 게 나왔습니다. 자 1번 구멍에는 단면결손이 없습니다. 단면결손이 없다. 그러면 용접 작업은 얘는 구멍 뚫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단면결손이 없다.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1번은 강제를, 재료를 어떻게, 강제를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강제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약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장력 볼트나, 일반 볼트 리벳 작업에서 강제 절약이라는 문장은 나오면 안 됩니다. 주의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소음 발생이 적고, 그 다음에 소음이 큰 거는 무슨 접합에서 소음이 크다? 리벳 접합에? 소음이 큰 것은 리벳입니다. 소음이 큰 것은 리벳 접합에서 소음이 크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리벳 접합이 소음이 큽니다. 그리고 용접공의 숙련도에 따라서 품질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접공이 누구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용접의 열에 의한 부재의 변형이 생기기 쉽죠. 열을 가해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결함부 검사가 10다케에서 OX, X입니다. 용접은 결함부 뭐가 됩니까? 검사가 어렵습니다. 유광 검사 가지고 다안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비파괴 시험을 통해서 용접부는 용접부
자, 이 나중에 비파괴 검사, 비파괴 검사법의 뭐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이것이 있었죠. 그래서 초음파 탐상법이 있었습니다. 초음파 탐상법 개념이 있었고, 그다음에 방사선 투과법, 방사선 투과법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분말 탐상법이 있었습니다. 자기분말 탐상법, 그리고 침투 탐상법이 있습니다. 자, 침투 탐상법이 있습니다. 침투 사상법. 자, 그래서 현재 이두 가지는 무엇이다? 내부 결함입니다. 두 가지는 내부 결함 발견에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자기분말 탐상법과 침투 탐상법은 표면 결함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거는 표면 결함.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표면 결함 발견하는데 많이 씁니다. 이 중에서 장비가 소형인 것은 예죠. 특징이 초음파 탐상법은 장비가 소형입니다. 장비가 소형이니까 기동성적인 측면은 좋겠죠? 소형이에요. 그런데 자기분말 탐상법, 얘가 장비가 대형이에요. 장비가 대형인 것은 자기분말 탐상법이 대형입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 탐상법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건 두꺼운 무죄는 어떻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꺼운 사람들 초음파 보기 힘듭니다. 너무 살이 많이 찌신 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두꺼운 무죄가 안 돼. 두꺼운 무죄는 어렵습니다. 두꺼운 무죄는 어려워요. 그 반면에 방사선 투과법이 뭐다? 이게 두꺼운 무죄 쓸수 있지. 이 두꺼운 무죄에 할수 있는 것이 방사선 투과법 개념이 됩니다.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는요, 아무리 두꺼운 사람도 엑스레이 다 찍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검사법이 쉽지 않습니다. 정면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측면을 자,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 9번 문제 보시면, 9번 문제. 자, 리벳 접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먼저 1번은 리벳은 허용 내력은 리벳 직경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자, 리벳이 뭐 리벳은 간단히만 해 놓으세요. 자, 리벳 접합은 이거는 전단 접합이거든요. 리벳 접합이 전단 접합입니다. 전단 접합. 그래서 보통 리벳은 이게 있네. 자, 부재가 있을 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다 리베팅을 했습니다. 리벳을 넣고 가열한 리벳 때려서 머리 모양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럼 리벳이 있을 때 리벳이 전단력을 받아요. 여기서 양쪽 힘이 작용이 되면 이 리벳이 전단력을 받아요. 리벳이 전단력을 받기 때문에 자, 리벳 직경이 얼마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벳은 허용 내력 리벳 직경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조상 중요한 부재나 단부에 책임 리벳은 최소 개수는 2개 이상으로 최소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벳 접합의 판 두께의 총합은 일반적으로 리벳 직경의 몇 배? 그립치 않을 준다겠죠? 5배 이하의 그걸 그립이라게 총 부재판의 두께를 그립이라게 그립. 그래서 이제 그립은 직경의 5배 이하가 됩니다. 볼트나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리벳을 접합했을 때는 그 직경의 5배 이하로 판 두께를 제한을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리베찍형이 20mm를 썼다는 겁니다. 그럼 총 접합할 수 있는 판의 두께는 100mm 정도까지가 원칙이다. 특별히 규정이 없을 때.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멘트 힘을 받네죠. 무죄 접합부에서는 전단 리벳의 응력은 리벳군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의 재축 방향의 리벳 중심선을 게이지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간단히 기억하십시오. 리벳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뭐 자, 이겁니다. 이렇게 리베팅을 이렇게 했습니다. 리벳을 이렇게 구멍 뚫어서 박았어요. 그러면 이 재축 방향의 리벳 중심선 이겁니다. 이걸 게이지 라인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게이지 라인 개념이 된다네. 게이지 라인이다 이게. 그럼 나중에 요거하고 여기 게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의미하는 게이지 라인은 바로 이겁니다. 게이지 라인 이거고 여기 이제 게이지가 되는 거예요. 게이지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오고 간의 거리 여기 피치입니다. 여기 피치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연단 거리가 됩니다. 이게 연단 거리. 연단 거리 개념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뭐 철골 구조 접합부 중 볼트 조임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볼트 조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가? 자, 1번 모든 볼트 머리와 너트에 각각의 자, 와시 한 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 다만 토크 전당형 고장력 볼트 있죠? 얘는 토크 전당형 고장력 볼트가 특수 고장력 볼트예요. 특수 고장력 볼트 이것이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너트 측에만 와시 한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보통 고장력 볼트 세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장력 볼트 세트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자, 볼트 한 개에 너트 한 개, 와시어 두 개가 기본이에요. 일반 세트는. 그런데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는 와시를 한 개만 줍니다. 그래서 너트 쪽에만 끼우면 됩니다. 특수 고장력 볼트이기 때문에 얘는 일반 고장력 볼트 세트는 이건데. 그래서 그럼 보통 너트 쪽에 하나, 볼트 쪽에 와시 하나씩 넣어서 조임을 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좋을 때는 너트를 줘야 된다. 볼트를 줘야 된다. 너트를 회전시켜서 좋아해 갑니다. 너트. 그래서 이것들 줘야 돼. 여러분들 간혹 자기가 돌면 감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돌면 안 돼. 놔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볼트 끼움에서 본조인과의 같은 날 작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볼트 끼우고 나서 볼트 끼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차 조임을 해요. 1차 조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본조임으로 가요. 본조임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같은 날 이루어지라 이게 같은 날. 이게 같은 날 끝냅니다. 그래서 1차 조임을 하고 나서 본조임.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조으면 안 되고 2차로 나눠서 조아라 이게. 1차 조임, 본조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볼트 조임이 검사에 사용한 기기 중, 토크 렌치, 자, 충격계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 범위 내가 되도록 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교량에서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 처리를 실시한 와시어를 사용할 경우는, 너트 측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볼트적인 사용하지 마라, 이게. 그러면 표면 처리 안 한, 뭐, 볼트 중 표면 처리 안한거 사용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 볼트 마찰 위험을 병용할 경우 있죠. 이때는 볼트 조임 후에 뭐다? 용접 시공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틀렸어요. 기본은 이거야. 뭐부터 먼저 한다? 용접을 먼저 해야 돼, 항상. 용접하고 나서 뭐다? 볼트 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어떤 조건이 안 주어지면 용접과 고장력부터 같이 쓰면 뭐부터 한다? 용접을 먼저 하는 게 기본 원칙은 용접 후에 병용하면 용접 후에 볼트 조임해야 돼요. 이겁니다. 기본은.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만 예외를 인정하는가? 이 경우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명심해 두실 것이, 주의할 것이, 자, 이겁니다. 자, 이 경우는, 외부를 고장력 볼트 접합하고, 외부를 고장력 볼트 접합하고, 프렌지를 현장 용접했네? 접합을 하고, 프렌지를 현장 용접을 하는 경우. 그래서, 플레이트 거드를 만드네? 프렌지를 현장 용접하겠다는 겁니다. 현장 용접. 그럼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야. 이 조건.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예외를 인정해요. 이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고장력 볼트를 먼저 조임을 합니다. 고장력 볼트 조임을 하고 용접을 합니다. 이때만. 이때만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안 주어지면 명심하세요.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 용접을 먼저 하고 볼트 줘야 돼. 항상 기억하세요. 요 경우만 예외예요. 이 경우만 예외고요. 무조건 뭐가 원칙이다? 용접을 먼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외부를 고장력 볼트 접합을 하고 프렌즈를 현장 용접하는 혼용 접합을 하겠다는 게이 경우 이 혼용 접합을 했을 때이이 경우만 예외를 인정을 하는 거야. 혼용 접합했을 때 이때만 예외가 인정이 돼요. 명심하세요. 모르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 용접을 하고 볼트 조이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게. 그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 보시면 고력 볼트 접합의 구조적 장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가. 자, 강한 조임력으로 해서 너트 풀림이 거의 생기지 않고요. 그다음에 응력 집중이 적으므로 반복 응력에 대한 강도가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면 결손이 없어 재료를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OX, X입니다. 자, 고장력 볼트도 뭡니까? 구멍 뚫기 하죠. 그래서 고력 볼트도, 고장력 볼트도 구멍 뚫기를 해요. 구멍 뚫기 하면 단면 결손은 생깁니다. 구멍 뚫기 하기 때문에 단면 결손이 생겨요. 단면 결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유효 단면적 응력이 작으며 피로 강도가 높습니다. 특히 반복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높아요. 특히 그래서 이제 기둥의 수직 변화 거의 없어서 기둥과 기둥의 접합은 이 고력 볼트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의 접합은 고력 볼트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포도 이걸로 해요. 큰 보. 여기서 보라는 것은 뭐다? 큰 보를 뜻하는 거예요. 작은 보는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작은 보는요, 간단히 접합만 해요.
자, 보통 자금부는 주요 구조부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자금부는 외부만요, 클립앵글 대고 그냥 접합을 합니다. 프렌즈 접합을 안 합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2번에, 자, 뭐, 각종 접합의 응력 분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응력 분담은 항상 어떻게 푸시는가 하면 이겁니다. 제일 강한 것이 무슨 접합? 용접 접합이에요. 용접 접합이 대장, 그리고 고력 볼트, 고장력 볼트 접합하고, 리벳은 동격으로 봅니다. 리벳은 같이 보고요. 그리고 가장 약한 일반 볼트 접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용하면 가장 강한 게다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분담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죠. 고력 볼트하고 리벳을 병용했을 때는 각각이 되는 게 고력 볼트하고 리벳은 각각입니다. 그리고 자, 아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용접 접합과 고력 볼트를 접합하면 용접이 다 부담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고장력 볼트를 먼저 조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 혼용 접합했을 때 외부를 고장력 볼트 접합을 하고 프렌즈를 현장 용접할 때이 판보를 만들 때이 경우는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외가 인정돼요. 그래서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하고 용접했을 때는 각각 분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그런 조건이 안 주어지면 주의하십시오. 강한 거의 다 부담한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용접과 고력 볼트를 병용시는 이 경우는 누가 분담한다? 용접이 다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 후에 용접했을 때는 어떻게? 각각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하자. 그러면 예외의 경우 요걸 가르쳐 드렸어요.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 요 경우만 예외예요. 보통 누굴 먼저 알았겠어요? 용접이 먼저 알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뭐, 우리가 알아두실 거. 자, 올해 다시 용접 결함이 언급이 될 거예요. 다시. 자, 16회 때 용접 결함의 종합 문제를 냈거든. 16회 때는 용접 결함을 5개의 지문을 열거해서 내는 냈고요. 20회 때, 이 결함이 무엇입니까? 묻는, 오버랩을 묻는 거, 결함 묻는 거, 용접 결함이 총합을 냈었거든. 이 결함이 무엇입니까? 오버랩 묻는 거 내서. 이 결함이 무엇입니까? 묻는 유형을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패턴은 이겁니다. 용접 결함을 5개인지 몇 개인지 열거해서 모두 고르든지 용접 결함이 아닌 걸 찾는 걸든지 이런 게 용접 결함의 여부를 아는가 모르는가를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종합 문제 지문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용접만 내는 게 아니, 이제 용접 결함만 내는 게 아니라 용접의 종합적으로 내면서 지문 내는 형태. 두 패턴밖에 없어 지금 올해 시험은. 그래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용접 결함은. 용접 결함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패턴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 패턴으로 내놓으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거 그냥 해놓고 연습만 하는 거예요. 패턴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립니다.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어떤 패턴 나온다 그랬어요? 또안 적어주니까 또 그대로 아무것도 안 적고 이것만 적어놨죠. 적는 걸 중요한 게 아니고 설명해 준걸잘 들어 놓으셔야 돼. 자, 그래서 올해는 용접 결함을 정확히 아시면 돼요. 이것이 용접 결함이구나. 아니면 종합 문제 지문 나와요. 그것밖에 없어요. 흐름이. 아이, 같은 패턴 안 묻습니다. 이 결함 무엇입니까? 또안 물어요. 20회 때 물었기 때문에.
제가 20회 때는 이 결함이 무엇입니까? 묻는 유형이 나온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용적 결함을 하여튼 지문을 몇개 내가지고 고르락 한다든지 이런 유형이 될 겁니다. 그런 유형으로 접근해 주시거나 아니면 용접 접합을 종합적으로 할때 지문 한두 지문 쓸 거예요. 그래서 답을 유도시킬 겁니다. 그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언더컷은 용접 결함이죠. 용착금속이 채워진 지가 홈으로 남는데 가장자리 부분이 홈으로 남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피트는 용접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을 뭐다? 피트라 했죠. 사실 피트는 블로홀이 뭐였습니까? 공기구멍이었죠. 그래서 이 블로홀 개념이 공기구멍인데 블로홀이 공기구멍이잖아요. 공기구멍. 그래서 보통 용접하는 도중에 뭐다? 가스가 발생합니다. 수소가스가 생기는데 이 가스가 갇혀서 용접 내부에 미세 기포가 발생, 공기구멍이 생기면 뭐다? 블로홀, 공기구멍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부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터지면서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걸 뭐다? 피트라고 했습니다. 피트. 그리고 크레이트는 비드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진 거 아니면 용접층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진 것이 무엇이다? 움푹 패인 부분이 뭐다? 크레이트. 크레이트는 사실 생긴 모양 때문에 뭐다? 크레이트라 칭해졌어요. 그 항아리 모양처럼 생겼다. 이게 분화구 모양. 오목하게 파진 모양이 뭐처럼? 분화구. 또는 뭐 항아리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항아리. 항아리. 그래서 이 분화구 항아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칭해진 것이 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크레이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뭡니까? 엔드 탭이었습니다. 엔드 탭. 그래서 밑에 해설에 보면 언더컷 있고 용입 부족, 크레이트, 오버랩, 슬래그 스킨, 블로홀, 피트, 피시아이죠. 그리고 뭐 크랙이 돼 있겠죠. 크랙, 균열. 크랙은 균열 간 거고, 균열. 크랙은 균열 간 것이고, 이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뭐, 강구조 용접에서 용접 결함에 관한 용어와 거리가 먼것 해놨습니다. 자, 엔드 탭은 뭐였습니까? 용접의 시작점과 종점이죠? 종료점에 대해서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뭐다? 보조 강판이었죠. 얘는 용접 결함은 아니고요. 용접 결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의 시작점 시점과 종점이죠. 종료점에 되어주는 보조 강판이 뭐다? 엔드 탭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홀은 공기구멍이었죠. 용접 내부에 미세 기포가 발생, 공기구멍 생기는 거고요. 자, 용입 부족 현상은 루트부까지 용착금속 채워지지 않고 허물어남는 것이 용입 부족 현상. 언더컷, 크레이트는 용접 결함이 맞죠? 그런데 엔드탭은 용접 결함이 아닙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15번에 용접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됐습니다. 자, 뒷땜제는, 자, 맞대기 용접이 뭐라 했습니까? 그루브 용접이라 했네. 맞대기 용접 또는 그루브 용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용입금속의 용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루트 뒷면에 받쳐주는 것을 뭐다? 자, 뒷땜제였죠. 자, 이 개념이 뒷땜제였죠.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에다 대어주는 거? 여기에다 대어주는 거. 루트 뒷부분에 이것이 뒷땜제였습니다. 뒷땜제.
자, 2번에 그루브는 용착금속을 채워 넣는 뭐다? 홈이 그루브고 얘가 뭐였다? 그루브였죠? 그루브는 홈 또는 캐선이었죠? 또는 앞벌림. 두 부재 사이 용착금속을 채워 넣기 위해서 만든 뭐다? 홈이었죠? 홈이 그루브고. 근데 뒤에 보시면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재에 설치하는 홈은 뭐라 했겠습니까? 스케일러였죠. 스케일러. 그래서 2번은 그루브가 아닌 스케일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다음에 크레이트는 용접 시 용융지가 그대로 움푹 패인 부분 또는 비드 끝부분이 보다 오목하게 파인 부분 이것을 뭐라 한다? 크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용접 시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되 움푹 패인 부분 또는 비드 끝부분이 어떻게 오목하게 파인 부분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크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크레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어주는 게 뭐라 해서 엔드 탭이었습니다. 엔드 탭 구분해 두시고 그다음에 가용접은 본용접 전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짧게 용접해 놓은 것을 뭐다? 가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옷도 뭡니까? 가봉한다는 말 있었죠. 그럼 볼트 조이 때는 가조인 개념이고 맞죠? 용접은 가용접이라고 해요. 가용접. 그리고 5번 메탈 터치는 기둥 이음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막 외우려 하지 말고 메탈 터치가 기둥 이음에 이어. 좀 하나 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스켈러브하고 크레이트 있죠? 1번, 2번, 3번은 잘해 놓으셔야 돼. 1번, 2번, 3번은 특히 잘 봐두시고 그다음에 16번 문제 보시면 자, 철골 구조의 절단 개선 그룹 요거는 뭐 시방서 부분 겁니다. 시방서 부분 혹시나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질 걸 대비해서 해놨는데 잘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혹시나 여기에서는 꼭 공부해 둬야 될거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것은 저걸 좀 봐놓으세요. 거기 16번에 5번 자 용접 보수의 전체 길이가 모재 단부 길이 몇 프로 초과됐을 때 20%가 초과됐을 때꼭 체크하세요. 20% 초과됐을 때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되는 그 기준이 몇 프로? 20% 초과합니다. 요 5분만 좀 알아두세요. 잘안 다루네 이 문제는. 그래서 5분만 잘 기억해 놓으세요. 5분만.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6번은. 그다음에 자 17번 맞대기 용접 을 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융금속의 용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루트 뒷면에 되는 경우마다 뒷땜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3번 엔드탭은 자 용접 결함을 방지하게 되는 거겠죠? 엔드탭 개념은 용접 결함을 방지하게 해서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의 시점과 종점이죠. 용접의 시작점하고 시작점과 종료점 끝부분이죠. 종료점에 설치하는 보조 강판입니다. 설치하는 보조 강판을 뭐라고 한다? 엔드 탭이라고 했습니다. 엔드 탭. 그리고 커브 플레이트는 뭘 커브 플레이트였어요? 커브 플레이트 등판이었죠? 자, 커브 플레이트. 커브 플레이트는 등판이었고, 자, 커브 플레이트 개념은 자, 뭐였습니까? 프렌즈의 힘 보강 목적이라 했죠? 프렌즈의 힘 모멘트,
힘 보강 목적입니다. 힘 보강 목적으로 덧대어주는 판이마다 덧판이었고요. 최대 몇 장까지 하라? 4장 이하까지 하고, 단면적은 70% 이하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데크 플레이트. 자, 데크 플레이트는, 자, 강판을 골 모양으로 쳐보는 것이 뭐다? 데크 플레이트예요. 근데 이제, 데크 플레이트는 알아두실 것이, 얘가, 데크 플레이트가 이게 구조용으로 사용되느냐? 단지 거푸집용에 따라서 약간 달라져요. 거푸집용이야. 그래서 이제 데크 플레이트가 구조용으로 사용 힘을 받아준다는 게이 구조용일 때 내하 피복이 필요합니다. 내하 피복이 반드시 필요해. 피복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거푸집용으로만 썼으면요, 내하 피복을 안 돼요. 그럼 안에 철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푸집용일 때 내하 피복이 필요 없습니다. 내하 피복을 안 해도 돼요. 내하 피복을 안 해도 무방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구조용으로 설계가 되면요, 내하 피복이 필요합니다. 자기 힘을 받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데크플레이트가 거푸집용으로 쓴다 했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시면 철골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였죠? 자, 위핑에 대해서 용접봉의 운봉 방법에 대해서 해놨죠? 가로 왔다 갔다 용접근 붙이는 방법이고, 자, 가오징은 자, 금속 면이나 여기에다가 자 판에 뭐다 홈을 만드는 거죠. 이게 가우정이죠. 용착 금속이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져 있는 상태는 뭐다 오버랩이죠. 그래서 18번, 2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오버랩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버랩. 자, 그리고 루트 간격은 맞댄 용접에서 그루브 용접, 맞댁 용접했죠. 그래서 트임새의 간격을 그루브라 하고, 아니, 루트 간격이라 하고, 그다음에 그루브는 두 부재 사이 트기에서 용착 금속을 채워 넣는 자 용접하는 홈이 그루브 개념이고, 그루브 용접이고, 그다음 엔드 탭은 용접 시 임시로 돼서 용착 금속을 채워주는 보조제입니다. 보조 강판이 엔드 탭이었습니다. 그리고 19번, 자,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되어놨습니다. 먼저 1번, 고장력 볼트 조임 기구는 임팩트 렌치나 뭐다? 토크 렌치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고장력 볼트의 접합은 부재 간의 마찰력에 의한 힘의 전환 마찰 접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장력 볼트 접합법이, 자, 요새 뭐 기술력이 발달돼서 옛날에는 마찰 접합만 했는데 요새는 고장력 볼트 접합이 주 접합은 그래도 지금 마찰 접합을 써요. 마찰 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압 접합이 있습니다. 지압 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인장 접합이 있어요. 인장접합 세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걸 주로 쓰고 있는 게이 마찰접합이 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얇은 강판에 적당한 간격으로 골을 내어서 요철 강화해서 데크 플레이트를 주로 바닥판에 사용하겠죠. 이제 데크 플레이트 하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구조용은 뭐다? 내하 피복이 필요해요. 구조용이 아닌 단순히 무슨 용일 때? 거푸집용일 때는요, 내하 피복을 안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가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 철골 구조인데, 밑에다 뿜칠을 해 놓은 경우가 있고, 뿜칠을 안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뿜칠을 했다는 것은 구조용이 되게, 힘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뿜칠이 안돼 있으면 뭐다? 거푸집용이다, 단순하게. 그럼 위에다가,
슬래브 칠때 있죠. 철근 100은 해가지고 콘크리트 가 부어넣어가지고 걔가 분담을 해준다는 게.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부집이 그럼 데크볼트 열을 받으면 콘크리트 열을 전달해 주죠. 그리고 안에 철근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요거는 나중에 기억하세요. 데크볼트 구조용이냐 뭐다? 그 부집용에 따라서 내하 피복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바닥판에 철근 100은 해가지고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데크플레이트를 치고 나가지고, 여기에다가 철근 100은을 해가지고, 타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집용일 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조용일 때도 일부 100은인데 균일 생기니까 균일 방지 목재 이런 거 넣는데, 이제 치기, 이게, 단순 그 부집으로 사용되면요, 이걸 그냥 콘크리트 치면 내려앉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 철근 100은 다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한 게. 현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철근 100은 하잖아요. 이래 한번 보십시오. 데크볼 때. 그러면 이제 구조형이라는 것은 얘가 힘을 받도록 설계했다는 게, 데크플레이트가 힘을, 인장제 역할을 받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압 피복이 꼭 필요하다는 게 설계시. 잡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시어 커넥터 나옵니다. 시어 커넥터는 전단 연결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어 커넥터는 자, 철골보의 프렌즈하고 바닥판을 일치해야 하는 철물이었죠. 연결하는 철물이었고. 근데 뒤에 보면 철골보에서 외부의 자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뭐다? 스티프너고, 그래서 시어 커넥터는 공부해 놓으십시오. 전단 연결제라고 했죠? 전단 연결제. 그리고 허니콤보 있죠? 허니콤보는 외부는, 자, 외부에다 뭘 뚫어놓은 거다? 구멍을 뚫어놓은 게 허니콤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비 배관호 통로로 이용될 수 있죠? 그리고 허니콤보에다 써놓으시고, 얘가 뭐를 낮출 수 있다? 층높이. 자, 층높이를 낮출 수 있는 법이네. 낮출 수 있다는 거야. 층높이를 낮출 수 있는 것이 허니콤보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다 구멍을 뚫은 거다? 어디에다가? 외부에다 구멍 뚫은 건 제발 또 프렌즈에 구멍 뚫어서는 안 됩니다. 좀 주의해 주시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뭐 철골 구조에서 프렌즈가 힘 모멘트 저항합니다. 힘 모멘트고. 그다음에 외부가 전단력 저항하고. 그럼 20회 때 프렌즈 외부스로 바꾸어서 냈잖아. 그리고 이제 21회 때는 스티프너 냈고. 앞전에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올해는 커브 플레이트 좀잘 받아야 돼. 커브 플레이트하고 4번하고 5번 있죠? 전단 연결제하고, 그 데크 플레이트 잘 보면 돼. 4, 5, 6번. 그래서 아마 낼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작년에는 이제 그 스티프너 가지고 냈고, 20회 때 프렌즈하고, 외부를 서로 바꾸어서 냈잖아요. 프렌즈의 힘 모멘트 저항하는데 전단력 저항한다 하고 외부가 힘 저항한다 이렇게 힘 모멘트 저항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커브 플레이트 전단 연결제 데크 플레이트 잘 기억하십시오. 그거 잘 봐두시고 그다음에 20번 문제 64페이지 20번 문제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